그 정권에 만나고 한다는 진행이 추가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니까 동목임대주택 분양은 일정이나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데 저렴한 가격에 임차인에게 분양해주는 제도이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구형은 지금 감정평가 시세를 따져서 152%의 분양가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건설사는 아파트 한 채 짓고 나면 30, 40% 수준의 이익을 남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형에서는 지금 그 임대주택 취지를 아예 저버리고 152%의 분양가 폭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것 때문에 국정감사를 지금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지만 그동안의 진행이 어떻게 얘기해요? 네. 저희가 임대주택 분양에 만나고 나서 뭘 어떻게 했었는지 진행된 상황을 내가 볼 때 이렇게 테마를 쭉 얘기를 해줬잖아요. 응? 누가 시하고 저렇게 했죠? 네. 전번에 우리 얘기하고 난 다음에 내가 그 얘기 저기 이선영 시원하고 얘기하고 방송 동원하고 뭐 얘기를 해준 게 있잖아. 네. 그게 어떻게 됐는지 누구를 우리 이 회장님이시는가? 저희가 임대주택 분쟁 조정위원회라는 중요한 그 제도도 있습니다. 순천에 같은 경우는 이게 있는데 저희 여수에는 구성도 아직 안 돼 있고 세칙도 안 정해져 가지고 잠깐만요. 그때 이미 코난가에 뭘 어떻게 하는지 내가 진행자 쪽에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입고 나서 시청을 만나서 시청을 하기 방법을 했습니다. 예. 감정평가 통보 방식이 잘못됐다. 잘못됐다고 해서 요시청을 방문했는데 요시청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했으나 저희가 자료를 양산시청에서 받은 공문을 가지고 요시청에 있다가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이의제기를 했으나 별로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들한테 인정을 안 해서 또 그걸 가지고 보도자료를 내고 하니까 그제서 요시청에서 인정을 하고 나서 감정평가 날짜를 그 9월 29일부터 10월 28일까지 재감정 기간으로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아. 그게 시에서부터 첫 발부터 잘못됐습니다. 이게 임차인들한테 고지를 해줘야 되는데 고지 자체가 아예 안 됐습니다. 네. 이게 평가 금액이라는 게 부형한테는 받으면 안 되는데 시청에서 받아야 되는데 후용한테 똑바로 받고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그 이해를 못하겠네요. 예. 후용한테 받으면 안 되는데 그건 뭐냐면 임대주택법상 특례법상 50조원 상황에 보면 시장 분수가 임차인에게 그 평가 금액을 통보해야 된다고 이게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아, 시장 분수가 평가해야 되는 걸로? 시장 분수가 시장 분수가 임차인에게 통보를 해야 됩니다. 감정평가 금액을. 근데 이게 무시가 됐었습니다. 잠깐만 시장 분수가 그러니까 우리 저기 공정 부영의 그 감정 금액을 그 평가 금액을 통보를 통보하게 되죠. 산정이 되면은 시에 보고하겠냐. 그러면 시에서 각 입주민들한테 우편으로 통보를 다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통보를 어떻게 받은 거예요? 부영한테. 아 부영이 받았다. 부영에서 그때 9월 17일 그 토요일 날 오후경에 경비안실을 통해서 기습적으로 각 우편을 했다가. 아. 그 감정평가, 중개 감정평가 기간의 평균치를 이 분양가라 해서 기습적으로 이렇게 각국 편안했다고 통보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 시에서 이제 언론 자료가 나가고 났을 때 잘못됐다. 우리가 통보하겠다. 그 통보 방식도 개별 통보가 아닌 임차인들 대표한테 확인을 지어서 통보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냥 시에서 통보키로 지금 결정은 됐네요. 네, 그렇죠. 이거는 시의 누구 담당자 누가 거기에 그 허가 담당자 과장 과장 아 허가 이런 과장 예 동무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통보는 이제 잘못됐으니까 여하튼 통보는 다시 하기로 했고 감정 방법에 대해서는 얘기 없었습니까? 감정 방법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금액을 받은 지가 지금 한 3일 정도 4일 정도 됐는데 감정평가 금액인가 하면 감정평가 금액에서는 하자 부분이 아닌데 각 세대의 하자 부분에 마이너스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냥 부형에서
표를 그려서 자, 7 곱하기 1, 7 곱하기 2 이렇게 해서 평가급여를 그대로 통보해서 임차에 나는 게 통보의 방식. 그러니까 감정평가 항목이 이제 하자 부분이 보수마기를 노리는데 그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감정평가에는 이제 하자 부분이 진짜 논의도 없어요. 제하고 이런 부분이 안 돼 있다. 실질적인 감정평가가 안 된다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좀 문제제기를 그 했나요? 문제제기는 이게 13개 감정평가 금액은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아, 주무관님께서 좀 해주셔야 돼요. 감정평가가 잘못됐다. 그거를 본인 일을 안 보고 해주라고 그래가지고 무슨 권리 문제를 받겠어요? 어? 그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절대 일 못해. 이거는 당신들 그거잖아. 내 재산이 지금 손해나는 건데 그걸 안 보고 해주라고 누가 그걸 해줘? 본인들이 주거라고 하는 거야, 그거를. 그리 하면서 보험을 요청을 해야 돼. 응? 이거, 그 자꾸 일을 그렇게 하면은 그 일 절대 못해. 가다가 이거 그 없어져. 그러니까 우선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 당시를 가르쳐 주잖아요. 그 그렇게 하면서 쭉쭉쭉 가봐야 이게 뭔가 우리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뭔가를 얻을 수가 있어. 아, 이것도 그러니까, 이 잠깐만요. 네. 하자 부분이 지금 안 들어갔다, 지금 이 부분. 이거는 좋은 지적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 감정평가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게 뭐가 있어. 그런 부분을 곤란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있어 하고 해야지 이게 이제 지금 여론화가 되는 거예요. 이거 말고는 뭐가 있어요? 중립부역 1차가 몇몇 건이 됐는데 그 철준 관서를 지휘 3차로 잡았습니다. 예. 3차 같은 거는. 2차하고 아. 3차입니다. 중립구역 1차 가격은 거의 무시가 됐어요. 아, 매매 가격은. 중립구역 무시가 되고? 아니, 중립구역도 무시가 되고, 중청구역 1차. 1차 게 무시가 됐어요. 이거는 중요한 지적이 되니까. 감정평가 결과서 두 군데 감정평가를 선택을 해가지고 산출 평균을 내는데,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바로 옆에 중청구역 1차가 있는데, 그걸 앞에 지휘를 표본으로 조사를 했다. 아, 그러니까 그거는 감정평가에 본질적으로 지금 높게 잡으려고 일부러 1차 낮은 데를 빼고 다른 높은 데를 집어넣은 거 아니야. 오히려 지금 참고해야 될 거는 지혜리 아니고 지금 웅천이 1차다. 바로 옆에 우리가 1차장을 지금 하는 거죠. 예. 오케이, 그 중요한 부분이네. 2차도 마찬가지, 3차도 마찬가지. 웅천 1차 가격이 두 건밖에 없는데. 그걸 누락을 시키고 지금 오히려 지혜. 지혜 2차, 3차. 지혜 2, 3차를 했다. 지혜를 이상차고 얘기하면 또 떨어질 것 같은데 예. 이 부분 지적이 됐네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해요? 시에서 이제 얘기는 아직 안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러면은 감정평가서를 29일에 받아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그렇게 돼 있다. 그 전까지는 이제 평가서 자체를 못 받았습니다. 오케이. 그 또 이거 말고 없어요? 그러니까 감정평가한 게 잘못됐다고 우리가 지적을 지금 해줘야 돼요. 그게 뭐냐면 편의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 해대에서 세대 현관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인터폰 자체가. 그 옵션이 거의 아무것도 없는데 옵션이 있는 그냥 아파트하고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 그 펜시들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옆에 있는 지혜를 이상차는 원래 분양 아파트. 분양 아파트. 분양으로 지어진 아파트인데 거기에는 주변 펜시들도 많고 공공시설도 많고 옵션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우리는 옵션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케이. 너무 깡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거는 저기 비교를 하더라도 옆에 분양아파트하고 비교를 하더라도 그거하고 동일하게 하면 안 되고 분양아파트에 있는 편의시설들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산정을 해서 편의시설을 더 짓고 분양하는 걸로 해가지고 비교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는 없는 거를 있는 것처럼 이게 수평 평면 비교를 하면은 안 된다. 그러면은 편의시설 들어가는 비용 그 부분은 이제 공제를 하고 낮게 해주라. 아니면 똑같이 하려면 편의시설 짓고 똑같이 만들어 놓고 요리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 주장을 우리가 좀 해야 되겠더라고. 이게 그건 이제 1차하고 저희 2차하고 입주 시기가 두 달 차이가 납니다. 2015년 5월에 1차가 입주했고 2차, 3차가 2015년 7월에 입주를 했는데 불과 두 달 사이에 제가 알기로는 작년 6월에 부영에서 감정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2차, 3차는 한 달 차이로
어떤 5년이라는 그 기준에 부합이 안 돼서 원래 이제 달려 그런 부분이 같이 한다고 부영에서 일방적인 어떤 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렇지 부영에서 집값 모르니까 보였고 지금 현재 입차 같은 경우도 제가 작은 도서관이나 뭐 저희들 어떤 주민들 시설이 같이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하자 보수 참고로 쓰고 있습니다. 그 저 저기 이제 하자 부분 그 다음에 저기 지혜라고 하지 말고 웅천 부영이 차고 해라.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혜 리섭자고 하려고 그러면 부장아파트 하려고 그러면 편의시설 부족한 부분을 고려해서 해라. 하자보수하고 그런 것 좀 안 비해놓고 그렇죠. 하자보수는 1번이고 그 다음에 저기 분양아파트하고 이걸 하려고 그러면 그럼 처음부터 분양아파트 좀 지혜롭고 임대했다고 분양하고 돌려야지. 왜 저기 그냥 임대 아파트로 계속 할 것 같은 외관으로 지어놓고 나중에 분양하고 전환하면은 전부 다 임대 아파트 지어가지고 그냥 똑같은 가격으로 하는 그게 이익인데 그런 식으로 하면 되냐 이것도 우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부분은 감정평가가 원천적으로 잘못됐다. 다시 이런 부분을 집어넣어서 해라. 이 주장을 우리가 좀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